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적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액은 187억 6천만 달러, 23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81%나 증가를 했고요. 또 주당 순이익은 3.22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2.26달러를 거의 1달러 가까이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판매 가격 상승과 또 기록적인 배송 실적에 힘입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히 자동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나 증가하면서 자동차 총 마진은 32.9%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가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정규장에서는 5% 가깝게 하락 마감을 했지만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회복한 천슬라 1,010달러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장 국내 2차 전지주 흐름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가입자 쇼크를 발표했던 넷플릭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간밤 정규장에서 주가가 무려 3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말에 600달러 이상까지 갔던 주가였는데 간밤에는 200달러 초반대까지 밀리면서 주가가 2018년 1월 이후 4년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제재와 OTT 경쟁 심화 때문이라는 점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최소 9곳에서 목표 주가를 내렸다고 하고요. 또 간밤에 월트 디즈니와 스포티파이, 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미디어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순증 가입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일에서 나온 경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30%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하기 시작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보다 1년 만에 144% 폭등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84% 끌어올렸고 이에 따라 PPI가 급등을 한 것인데요. 앞서 3월 CPI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의 약 46%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 서방 국가들이 에너지 관련 러시아 제재를 시작함에 따라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또 인플레이션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물가 이슈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인데요. 간밤 연준이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최근 치솟는 물가와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앞으로의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말부터 4월 11일까지 미국의 경제는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노동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임금 상승 현상이 확인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은 5월 FOMC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50bp,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지북 내용 확인해 보시고 또 이제부터는 또 5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함께 시장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뷰 4가지 이슈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